뿅. 아니 뭐라고? 전염과 원바람 구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무려 5번. 그 만약에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인데, 이런 미친 초대박 안 보험은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보마. 굿모닝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보험 같은 경우는 점점 진화가 되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정말 진화된 안보험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이죠. 8월 21일 오늘 판매가 출시가 되는 에치와제 오락나비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미친 초대박 안보험 5세대 안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 19년 보험 인생에 정말 이런 보험은 처음 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요즘에 메르츠의 또또암 부위별로 5번 맞는 거나, 아니면 롯데의 88 안보험 8번, 아니면 KB손보의 일반암 9번,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 무려 10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위별로 나오는 안보험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요 호랑나비 네 에치화제 같은 경우는 암 진단 시 무려 6번이나 진단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약관 해석을 찾아보면요, 다른 보험사들은 다 원바람만 보장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갑상선암 진단받았다, 혹은 나중에 몇 년 후에 위암이나 폐암이 진단받았으면 여기로 인해서 새로운 암이 진단을 받아야 부위별로 진단금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웬일이야. 근데 이 에치와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원바람이든 또 다른 새로운 암을 진단받던가, 기존에 유사암, 갑상선암이 진단을 받던가, 아니면 일반암, 위, 간, 폐, 아니면 전립선암, 다른 암으로 전이돼서 다시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최장 6번까지 이 모든 것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발암, 전이암 구별 없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보험사가 과연 이 에치와제 상품을 쫓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손해율을 감안하고 과연 상품을 만들겠어? 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예요. 자, 암 수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차, 3차 수술 시에는 매번 받을 때마다 25%씩 체증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수술비가 1,000만 원 가입되어 있어요. 1회 수술 시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5% 체증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1,25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25%씩 수술비가 계속 증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전에 암진단비는 부위별로 계속 진단비가 나왔지만 국내 최초로, 정말 최초입니다. 표역항암 약물 치료비가 일단은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보험사는 최초 1회안으로 끝나지만, 이 에치와제 같은 경우는 무려 5번, 가입금에 5,000만 원 준비가 되어 있다면 5,000, 최장 5번, 2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 참 장점도 많아. 네 번째 장점은요, 암 진단 이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잖아요. 이럴 때 에치와제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암 정기 검진 진단비라고 해서 50만 원씩, 1년이면 두 번이잖아요. 10년간 20회 보험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가 좋기 때문에 정말 미친 암보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8월 20일 날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암 진단비가 부위별로 6번, 하지만 식상해요. 다른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이암과 원발암 모두 다 구별 없이 보장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가 체증형으로 25%씩 증가돼서 암 수술할 때마다 25%씩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일단은 5회까지, 최초 1회가 아니고 5회까지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암 수술이나 진단 이후에 6개월마다 50만 원씩 암 정기 검진 진단비가 일단 최장 20회, 10년간 보장이 된다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보험료 저렴하고요, 보장 기간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적극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우려심내는 게 뭐냐면 이 에치화재라는 브랜드와 그 기존의 보험은 지급이 딜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본다면 보장 내용이나 한도 여러 가지 미치 안 보면 저 보호망이 인정하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좀 꺼려 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도 어쩔 수가 없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미친 안보험 5세대에 출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저 보호망 월요일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